안녕하세요. 따락시물입니다. 오늘은 들판에 나와봤습니다. 들판에. 참외 하우스 있는 들판에. 지금, 우리 하우스에 나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근처, 하우스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남성주 IC 근처다 보니까, 고속도로다 보니까, 뭐, 차 소음이 여기 뭐 굉장합니다. 이렇게 동네 눈에 띄는 요는 요는 개천가인데 여기는 눈에 띄는 데마다 참외 하우스입니다. 성주군 자체가 모두 참외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밤 되면 높은 데 가서 보면은 파도가 치는 것처럼 막 물결이 얼렁얼렁 치는 것처럼 바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참외 하우스 안에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 지금 하우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참외 수송 시킬 때는 사람이 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벌들이 수송을 합니다. 하우스 동마다 이렇게 벌들이 한 통씩 다 했습니다. 그 얘네들이 다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달 전에 그 유튜브에 그 참외 모종 이식했는 거 영상이 한번 올린 적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또 이렇게 하우스 지금 출하될 예정인 참외 이렇게 결과물이 오늘은 결과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외가 너무나 예쁘게 익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지금 우리 오늘이 3월 14일인데 동네 다른 분들은 참외 출하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첫 출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참외가 다른 집보다 좀 늦게 합니다. 그래도 전에 비하면은 3월 14일이니까 오늘 빠른 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참외가 내일 모레 첫 수확 하려고 이제 대구 아줌매들 우리 집 일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참외 따주러 오는 아줌매들 있으신데 내일 하루 쉬고 모레 아침에 참외를 따야 되니까 참외 따기 전에 이렇게 지금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거 매일 참외가 이 정도 되기까지 많은 땀과 노력 정성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참외 하나 맛본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내일 모레 이제 따면은 기수 열가나 뭐 몇 개 깎아먹을까 이거 완전 눈으로만 보고 참외를 먹는다는 것은 이 비쌀 때는 먹는다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신랑이 화가 막 나가지고 참외 주인은 사람은 맛도 못 봤는데 어떤 쥐 한 마리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쥐가 돌아가지고 막 한 21개를 막 깨물어 놨다고 다 파묻었다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하소연할 때 나 역시 이거 보기만 이래 보지 참외한 게 맘 못 보는데 쥐가 먼저 이제 시식했습니다. 쥐가 먼저 이래가지고 내일 모레 따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 신랑은 농사 전문으로 짓다 보니까 농사를 아주 잘 짓습니다. 이렇게 품종은 다른 집보다 우리 품종은 좀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그 대신에 맛은 굉장히 아삭하고 좋아가지고 우리 집에는 개인 택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인들이 오셔가지고 한 박스에서 사가가지고 잡숴보고는 막 맛있다고 참외 안 땄냐고 막 전화가 발발해 옵니다.
이 참외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해마다 신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품종을 막 바꿉니다. 계속 바꿔요. 계속.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 또 신품종 나오면 또 바꾸고, 바꾸고. 근데 저는 바꾸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늘 잔소리 하는데, 올해 작년에 했는 거 괜찮으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해갖고 씌워가지고, 올해도 역시 작년 품종으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깔도 예쁘고. 깔도 예쁘고. 참외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비싼 편인데, 참외 그 시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게 농산물 시세다 보니까, 농산물 시세다 보니까,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제발 첫 수확할 때 가격이 좀잘 나왔으면, 막, 기도하듯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은 참외밭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노력한 피와 땀을 흘린 결과물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꽃님 여러분들, 모두 모두 올해 참외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뜨락 심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